받아줬어요. 저는 이거 보이죠? 배 쏘록 들어가 있는 거. 저는 털발이에요. 저는 돼지가 아니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누가 이제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비만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건 비만이 아니에요. 강아지 비만은 여기 몸통으로 보거든요? 이게 볼록 튀어나오면은 비만이에요. 근데 그는 일자도 아닌 들어가 있는 배라서 비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털발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이 크기로 치면은 진짜 한 84파운드 정도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뭐가 마른 편인 것 같네요. 유부야, 사무들가 엄청 털발이라서 목욕을 신기고 나면 정말 보잘 품 없어집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하수가 딸린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나와서 이렇게 털이를 시킵니다. 제가 목욕 영상을 웬만해서 안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강아지 전용 매트를 사지 않는 이상 욕조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뭔가 좀 안전한 편이 아닌가. 부부 탈탈탈탈! 부부 탈탈탈탈! Good boy! 점점 털이 풍성해지는 것 같죠? 부부야, 엄마 봐봐요. 엄마 삐졌어? 부부 삐졌어? Good boy! 그렇지! 아이고! 털을 보시면 레게야 뭐야? 야만! 저도 온몸에 지금 강아지 털 바지는 다 젖어가지고 제가 바지를 벗었고 다른 바지를 갈아입고 나왔어요. 어머. 자, 이제 목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까지는 안 나와요. 안 그래도 옷도 젖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차가, 엄마 차갑다. 부부 엄마 차갑다. 부부 엄마 차갑다. 이제 물 안. 야, 아이고 엄마 차갑다. 추워. 추워. 됐어. 이제 전 영상처럼 이제 수건으로 말리. 아이고 얼굴이 안 보이죠? 너무 밝아서 얼굴이 안 보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털을 제대로 말려볼까 합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엄마, 탈탈탈탈! 탈탈탈탈! 보여줘요! 탈탈탈탈! 굿잡! Let's go! 아직도 지금 2시간이나 지금 히터 앞에서 지금 말렸는데 건조 과정을 했는데 아직 안 말랐어요. 어디 가세요? 아직 안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울트라 파워 엔진 드라이어로 이제 좀 말려야 돼요. 왜냐면 이 소변이 안 마르다 보면은 걸레 썩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많이 말려야 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는 이제 다 털발입니다. 털로 부가 부해 보여서 뚱뚱해 보이는데 사실 부는 마른 편이에요. 절대 비만견이 아니랍니다. 그치요? 부가 지금 그거를 드라이어로 엄청 싫어해요. 부가 드라이어를 엄청 싫어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물을 쫙 빼놓고 최대한 물을 드라이를 시켜놓고 마지막에만 합니다.
공부를 위해 좀 해서 한 거라서 눈이 내리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쓰는 부 샴푸거든요? 이게 엄청 커요. 이 부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갤런짜리로 1갤런으로 사서 씁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큰 거는 처음 쓰는데 너무 잘 바꾼 것 같아요. 이게 향기도 되게 좋고 거품도 잘 났는데 애를 너무 깔끔하게 씻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게 화이트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가 하얗게 막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제가 쓰는 부 컨디셔너 그 부 린스인데요. 향기가 엄청납니다, 이거. 여기 자스민이랑 바닐라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엄청 강한데 거의 마지막에만 하는 거라서 좀 강하게 많이 났더라도 원래 다른 강아지 샴푸들은 쓰고 나면은 되게 꿀잎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좀 다 마르고 그러면 이제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거는 씻고 바로 나와도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거 같네요. 이거 드라이어로 말려야 돼요. 지금 부의 잔해들이 보입니다. 부야 조금만 참자. 지민이 난리를 해 봤어요. 이게 이제 털을 다 말렸을 때 상황인데요. 뽀뽀야. 뽀뽀. 같이 갈까? 오. 말랐을 때는 이 정도 정도 됩니다. 어디 가노?